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차상현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말 지나면서 트럼프의 입을 다 보고 있었는데, 뭐 저기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금요일 그렇게 기자회견에.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먹을 게 많았습니까? 지수가 상승했잖아요. 갖다 대지 말고 핵심만 얘기해, 핵심만.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 뭐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어머? 그 사이 잘난 척 엄청 하더니? 아우, 제가 또그 시기 헤어 하죠. 컷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자신감도 잘라내셨다는.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장중에 1% 넘게 이제 하락도 했었거든요. 자, 장 초반에 그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시카고 PMI라든지 심리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심리 지표들을 하면 뭐 전월보다는 뭐 개선되는 것도 있었고 당연하게 시장 예상치를 대부분 다 상회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경제 재개가 되면 향후에 정말 좋을 거야라고 하면서 심리 지표들이 미래의 거를 끌어와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좋았었는데 그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예상치로 다 하회했거든요. 특히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월 중순에 발표됐던 잠정치도 하회하고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는 현금을 막 줬는데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소비 그렇죠. 지출 자체가 급감을 했고 대신에 개인 소득은 많이 증가를 했죠. 왜냐면 돈을 많이 줬으니까 13% 넘게 급증을 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뭐 4월달 거니까 빼고 일단 심리 지표들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그동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경기 회복 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준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경기 회복 속도 좀 늦어질 것 같아. 그리고 그 미국의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번 주에 200만 명 넘어서 가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줄어들고는 있는데 뭐 다른 우리나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사례에 비해서 줄어드는 게안 보여요.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6월 말 정도면 거의 초반, 이게 1000만 미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다들 전망을 했다가 이게 7월 말, 8월 말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 경제 재개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연준이 파월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날 또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라든지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좀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근데 이제 발언들 내용들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할수 있는 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그리고 경기 하반기에 회복이 되는 건 맞아. 근데 경기는 늦어질 거야. 그다음에 2차 팬데믹에 대해서 우려를 우리는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보니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줌 비디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튀었어요. 예, 걔네들이 장 초반에 하락을 할 때도 강세를 좀 보이다가 옆으로 횡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보합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근데 트럼프가 발언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트럼프가 처음에는 홍콩에 대해서 뭐 어쩌저쩌고 특별지 없앨 거야. 근데 이게 특별지를 없애게 되면 중국이 원래 관세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부가 한거 있잖아요. 이게 홍콩으로 수출을 해서 홍콩에서 미국으로 가는 토스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거 없애버리면 중국 관세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미국 내의 기업들도 중국 관세가 큰일 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저기 그 중국에서 미국으로 저기 그 수출하는 거에 관세가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럼 미국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지. 중국도 이제. 아, 물론 그렇지만 걔네들이 중국산 저기 제품 없이 살수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소라고. 가처분 소득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아, 내가 너무 고급진 얘기를 했나? 네. 가처분소라고 다시 아침부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근데 중국도 할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 지금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엄청 갔다고만. 그렇죠.
근데 처음에 홍콩 넘어가면서 홍콩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밴쿠버 쪽으로 많이 가서 밴쿠버나 이쪽 브리티시주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 쪽이 아시안이 반절 이상 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통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아무튼 홍콩 이슈가 이제 얘기가 그 특별히 해소한다니까 시장이 쭉 밀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 나오면서 거의 저점 근처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건 1차 무역협상 그거잖아요. 파기 안 한답니다. 파기할 수가 없죠. 이게 그게 트럼프의 대선의 쥐약이거든요. 파기를 해버리면. 왜냐면 그 경제 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쭉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대부분 다 플러스. 특히나 보면 이렇게 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다 올랐고요. 상승으로 확대했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관련주들 있죠. 중국 주식들이 다들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알리바바가 4% 올랐고 진동닷컴 뭐 6%, 웨이보 2.6%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는 그 전반적으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과 제약바이오 업종들, 아스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 암 종양학회, 그,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있었지만, 그,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다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반도체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금리 빠지면서 이게 금융주들 급락을 해버렸고 뭐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라든지 TJX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밀려버리는. 근데 이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건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 뭐 특별히 파국으로 가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오르긴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또 주말 동안 G7에 우리도 초대하고 호주도 초대하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한 게 편가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편가르기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희들 팔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쩌저쩌고 미국에서 피해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호주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호주가 호주의 이제 수출의 대부분이 광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중국으로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걸 편가르게 해버리면 호주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중간에 서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제시하고 있는 G7 플러스에 중국이 빠지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약을 던진 거야. 그렇죠. 뭐 할 거냐? 이거를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나 뭐 편가르기 하면 트럼프한테는 우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시위 그게 그렇죠. 트럼프한테 굉장히 그 치명적인 악재가 그러니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예전에 LA 폭동 때나 뭐 이런 때도 보면 영향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큰 영향을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5월 말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을 쭉 끌어왔던 애들이 5월 말부터 매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순환매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이러고 있는 속에서 그 이슈, 시위 이슈는 시장의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옆으로 횡보하고 그러면서 좀 더 벌어졌고 어저께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는 10% 차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중국 강경 정책 물론 이제 그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만 만드는 정도 실질적인 행동은 없이 그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나쁜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푸는 거 개인들한테 돈을 풀면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관련돼가지고 온건한 발언들. 이 세 가지 중에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중국과 관련된. 그 다음에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중국 탓. 그 다음에 이번 시위도 극좌파. 그 안티파라고 또 뭐라고. 총 들고 나오라고 하는 트럼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트럼프를 찍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투표율이 올라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의 그 당선 가능성이 지금 붙어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흑인들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투표를 안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한 반감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사실 흑인 비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한 3-4%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움직여버리면 박빙해서 어려운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어떨 것 같냐? 일단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위 상단을 좀 막혀가지고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하단을 또 올려주는 게 있어요. 어차피 ISM 제조지수라든지 중국 제조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돈 많이 풀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증권거래세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한다는 발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한해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10년 동안 쭉 보면 6월 달에 발표되는 22 통화정책회의는 대부분 다 시장에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도 막혀있고 하단도 막혀있는 과정 속에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다음 주가 좀 문제죠. 그 과거에 보면 6월 달에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 중에 가장 컸던 게 보통 FOMC였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저기 그 또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려고 먼저 판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도 못하는데 뭘 이번에 걱정 없어.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변동성 크지 않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